유튜브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은 영상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일반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이 B2C 기업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요. 국내 대표 철강 기업인 포스코는 올해 초 포스코 TV를 새롭게 공개하면서 일반 시민들과의 친밀감 쌓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도혜민 기자가 전합니다. 포스코, 국내 대표적인 철강 기업으로 지난 1968년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쌓는 동안 국내 산업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시민들에겐 다소 먼 기업입니다. 입고, 먹고, 사용하는 일반 소비재가 아닌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라 일상생활에서 포스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포스코가 일반 시민과의 접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포스코 TV를 통해서입니다. 포스코는 올해 초 기존 유튜브 채널을 포스코 TV로 개편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튜브에 뛰어들었습니다. 포스코의 다양한 경영 활동을 더욱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포스코 TV,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대문엔 포스코에서 있었던 소식들을 전하는 위클리 포커스가 걸려 있습니다. 10분 정도 분량으로 앵커가 나와 포스코와 관련한 이슈를 소개하고 관계자와의 대담을 통해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번 주엔 지난주에 이어 기업 시민에 대해 다뤘는데요. 오는 7월 공개되는 기업 시민 헌장에 대한 시민들과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TV에선 지난해 최정우 회장이 취임하면서 내건 새로운 경영 비전, 기업 시민 알리기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최정우 회장이 직접 출연해서 포스코의 기업 시민 개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시민이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사회에 이렇게 다가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위 이제 저출산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릴리세은, 이건 또 뭘까요? 포스코 TV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센터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소개하고 처리 재활용률이 높다는 점과 친환경 자원으로서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기도 합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면서 친밀도 높은 전달이 가능해 보입니다. 포스코 입사를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콘텐츠도 꽤 많이 보입니다. 포스코 취업 노하우를 전하는 신입사원들의 인터뷰, 포스코 그룹 채용 설명회 때 있었던 질의응답 현장 영상 등 취준생들이 눈여겨볼 만한 콘텐츠들입니다. 또 밖에선 알기 어려운 포스코 근무 환경을 엿볼 수 있는 영상도 있는데요. 직원들의 하루를 보여주는 일기 형식의 콘텐츠엔 꼭 입사하고 싶다, 생산기술직 버전도 궁금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포스코의 핵심, 철강 제품과 기술력에 대한 내용도 빠질 수 없습니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일반인에겐 낯설 수 있는 철강 제품도 소개합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친환경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콘텐츠도 공개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품이 아니라 텀블러 사용을 권하는 스틸 세이브 어스 캠페인입니다. 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포스코는 앞으로 친환경 철강 제품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전할 계획입니다.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의미로 위드 포스코, 기업 시민이라는 비전을 세운 포스코. 포스코 TV를 통해 기존의 딱딱한 철강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빡센 뉴스 도혜민입니다.